1번 그림을 두 개씩 묶고 세묶음이 되고 4는 이게 3분의 2가 되죠. 2번 소인의 집은 몇 층인지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십시오. 36을 4씩 묶으면 9묶음 생기죠. 그럼 4는 36에 그, 한 묶음이 되니까, 9분의 1이지, 뭐. 그러면, 36을, 6개씩 묶으면, 6묶음. 6분의 1 낫죠, 그죠? 12는, 요거는 두 묶음이잖아. 그럼 6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1, 2, 12층. 3번. 18개의 구슬 중 6분의 5는 노란색 구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6묶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은, 자, 6묶음, 일단은, 합시다. 중에 이제 노란색 구슬이지만, 셋, 넷, 다섯. 됐죠? 세 개씩 묶으면은 여섯 묶음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6분의 5라 했잖아요. 그죠? 6분의 5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까지잖아. 자, 그래서 다섯 묶음이니까, 5, 3, 15. 15개 되죠. 뭐, 이렇게 몰라도, 그죠? 뭐, 18에 6분의 5다. 된다고, 18 나누기 6을 해. 3 나왔죠? 그럼 3하고 5 곱하면 되죠. 3 곱하기 5는 하면 15.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그죠? 자, 4번. 귤 24개를 8개씩 묶은 후. 그러면은, 하나, 8개씩. 세 묶음 나죠. 그중 8개를 먹었습니다. 이걸 먹었어. 귤은 전체에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내고, 전체에 3분의 2죠. 남은 귤은, 그죠? 라고 몇 개, 3분의 2는 몇 개입니까? 16개죠. 16개 되죠. 5번. 30cm에 6분의 1은? 자, 6분의 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분의 1. 5cm. 6분의 4. 여기까지죠. 4개. 20cm. 합하면 5 더하기 20 하면 25가 되죠. 6번. 어제 형균이는 하루 24시간에 12분의 2만큼 운동했습니다. 자, 해봅시다. 24시간에 12. 24. 자, 운전 익숙했다. 나누기 10, 24. 나누기 12를 해요. 2 나왔죠? 이2 곱하기 요거랑 2 곱하면 되잖아. 4가 되잖아. 운동한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7번. 진분수는 진, 가분수는 가, 대분수는 대 적어봅시다. 진, 이거는 가분수, 진분수, 대분수, 가분수, 대분수. 8번. 분모가 8인 진분수는 모두 몇 개인지? 분모가 8인 진분수는 8분의 1부터 8분의 7까지 제곱되죠. 그래서 이 모두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쭉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 생략한 거 되고. 9번. 분자 분모의 합이 29. 분모, 분자 있는데 분모와 분자의 합이 분자 더하기 분모를 했는데 29이고 차가 5인 분수 4 빼기 네모인지 어쨌든 이두개 빼갖고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분모가 더클 수도 있고 분자가 더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분수를 했네. 가분수를 했죠? 가분수니까
분자가 더 크니까 요는 필요 없죠. 그 세모에서 네모를 빼면은 그죠? 분자에서 분모를 빼면은 뭐가 되면 돼? 아, 가분수로 돼 있죠.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낼 리가 없는데. 됐죠. 그러면은 저두개 더한 게 29가 되고 차가 5가 되는 거는 언뜻 봅시다. 커야 되니까 19하고 10은 차이가 5가 안 나잖아요. 그죠? 좀더 줄여. 18하고 12. 17하고 12. 어떻습니까? 이거 두 개. 17하고 12면은 17 빼기 12는 5 되죠. 두개 합하면 29 되고. 그죠? 그래서 12분의 17이 되는 거죠. 10번, 읽어보시오. 이랬죠. 이거는 3과 9분의 8이잖아요. 11번, 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 3과 3분의 1 되죠. 자, 12번. 대분수를 가분수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고, 저 틀린 것은? 2, 4, 8, 더하기 1, 9. 뭐 맞죠? 6, 2, 12, 17 되죠. 6분의 17이 되죠. 2번 틀렸습니다. 5, 25, 27. 4, 9, 36, 37. 맞죠? 거꾸로 해도 되잖아요. 8, 8이 64, 3 더하면 67. 맞죠? 2번이 틀렸죠. 13번.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가장 큰 대분수. 그 뭐, 자연수가 제일 커야지. 그리고 진분수가 봐야 되니까 7분의 5밖에 안 되잖아. 9와 7분의 5. 근데 이거를 가분수로 나타냈잖아요. 7, 9, 63 더하기 5. 68, 요거 7이 그대로 오면 되잖아. 7분의 68. 14번. 다음 분수, 두 분수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세요. 자연수를 구하는 거죠. 이거는 7, 5, 35. 7분의 3. 7, 9, 63. 7분의 1 되죠. 그럼 5와 7분의 3보다 좀큰 수, 6, 7, 8. 조심해놨죠? 9도 이거보다 작잖아요. 이게 좀더 나왔을 거죠. 끝까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걸 조심을 했죠. 15번. 작은 분수부터 차례로 쓰시오. 자, 이거 고칩시다. 8, 4, 32. 8분의 3. 4, 4, 4. 다 똑같네? 똑같죠? 4, 4, 4. 그러면 제일 작은 거. 요 분자. 3. 그리고 8분의 35. 그 다음에 8분의 5, 4와 8분의 5, 그 다음에 제일 큰게 4와 8분의 7이 제일 크네. 16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에서 가장 큰 수는 얼마인지 불가정 수시오. 자, 이거는 9, 4, 36, 9분의 5죠. 그러면, 자, 4가 들어가면 되는 걸 따지고 보면 이제 4와 9분의 7을 했을 때 4와 9분의 5. 이때 커져. 안 되죠? 4안 되고. 그럼 결국은 들어갈 수 있는 건 3이네. 그죠? 됐죠? 이렇게 잘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기 때문에 3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